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중년 아시아 남성이 이렇게 국수를 집어먹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은 사진, 그냥 평범한 이런 사진 같은데 이게 AI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영상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젓가락을 쥔 손가락과 면을 씹으면서 실룩실룩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이렇게 완전히 실제 사람처럼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5초짜리 이 영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틱톡에서 이렇게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미국 쪽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틱톡으로 미국 소셜미디어 시장까지 이렇게 사실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생성 AI 기술 최고봉인 동영상 분야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기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실리콘밸리 쪽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클링. 인공지능, 그러니까 숏폼 비디오 플랫폼 기업 콰이쇼우의 생성 인공지능 클링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달 8일. 그래서 클링은 원하는 장면을 딱한 번만 입력해도 초당 30프레임 고화질 동영상으로 최대 2분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의 오픈 AI, 소라를 뛰어넘는 그런 성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픈 AI가 지난 2월 공개한 소라 정식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죠. 클링은 중국에서 공개 테스트에 이렇게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구글 엔지니어들도 해당 테스트에 참여해서 실제 성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 선두주자가 미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 특허 출원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일본, 인도, 이렇게 IT 강국들,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무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AI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그 IT 기술을 계속 이렇게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클링 이외에도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제작한 비두와 같은 중국형 AI 모델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생성 AI와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특허 출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AI가 미래를 장악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이 이제 미래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지금 중국이 더잘 나간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이 계세요. 특히 뭐 미국이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무조건 공산주의보다 이렇게 돈 버는 것에서 능해. 이런 IT 기술도 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지금 이런 뉴스를 보면은 통하지 않고 있어요. 뭐 사실 기초과학 면에서는 옛날에 소련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2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은 통푸 마이크로, JCET 같은 중국 칩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기업들이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함께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한국이 굉장히 능한데 역시 중국이 위협적으로 이렇게 추격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그런 기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AI 개발에 있어서 중국 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리콘밸리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AI 칩 시장 핵심 부품인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자체 개발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컨소시엄은 2026년까지 2세대 제품인 HBM2 개발 생산을 목표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부 해외 유학생 가방을 통해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반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탑재된 AI 칩 없이는 AI 산업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AI 서버 가동에 필수적인 HBM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HBM 7%는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이것 때문에 HBM에 대한 각 그 대중 추가 규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중국 AI 특허 출원이 미국, 한국, 일본, 인도보다 이렇게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은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틱톡 보면은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서는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틱톡, 저도 이제 틱톡을 쓰는데 틱톡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놀라울 정도고,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무서운 속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구나. 이런 도시들을 봐도 그렇고요. 미국이 오히려 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대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중국하고 미국 대도시들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중국은 여전히 이렇게 부패하고, 그 자세히 가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건물들도 보면은 이게 좀 규격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국 사람들이 훅훅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오늘 본 사람이 갑자기 내일 사라진다, 뭐 이런 인권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AI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사실 전기차도 세계 판매량이 넘버원이잖아요. 테슬라를 넘어서 바이두가. 물론 국내 판매가 주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게 무기예요. 장점이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AI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허 출원 미국, 중국, 한국, 일본보다 인도가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